안녕, 난 타요야. 이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 비가 내리니 마음이 시원해지는걸? 출동할 일도 좀 줄어들려나? 어이쿠! 번개가 치잖아! 방심하면 안 되겠어. 아이쿠 깜짝이야! 오늘 날씨가 왜 이러지? 무서워. 나무에 불이 났잖아! 어떡하지? 난 몰라.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기억이 안 나. 비가 그치니까 불이 더 타오르잖아. 자고지에도 번지고 있어. 그래, 소화기로 끄면 되겠다. 소화기가 어디 있더라? 아니, 무슨 일이야? 자고지가 불타고 있잖아.
라니야,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소화기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어서 소방서에 신고하자. 아, 맞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지. 네, 소방서입니다. 네, 차고지에 불이 났다고요? 알겠습니다. 프랭크, 차고지에 불이 났대. 뭐? 이런 큰일이군. 어서 출동해야겠어. 다녀올게. 긴급 출동입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아이쿠, 큰일이구먼. 어서 지나가, 프랭크. 고마워, 친구들.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라고. 이런, 큰일인데? 차가 너무 많잖아. 응? 긴급 상황인가 본데? 친구들,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자, 야, 양동이로 불을 꺼보자. 얘들아, 괜찮니? 프랭크! 가니, 라니, 이곳은 위험하니 물러나 있어. 얍! 발사! 으라차차차! 으라차차차! 너희 다친 곳은 없니? 네, 괜찮아요. 차고가 조금 걸린 것 말고는 괜찮구나.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요, 프랭크. 조금만 늦었으면 전부 다 타버렸을 거야. 앞으로도 불이 나면 먼저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네, 알겠어요, 프랭크. 근데 너희 세차 좀 해야겠는걸? 응? 너 얼굴이 까매졌네. 너도 똑같거든.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소방차예요. 멋쟁이 프랭크의 직업이죠. 소방차는 화재 현장에 빠르게 출동해 불을 꺼주는 일을 해요. 화재가 커지면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섭죠? 어쨌든 불은 빨리 끌수록 안전하니 빨리 소방서에 신고를 해주세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차들은 도로 옆으로 비켜줘야 한답니다. 부모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경찰차 패트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어? 이상하다. 타이어가 왜 부족하지? 분명히 더 있었는데. 나니, 뭐 하고 있는 거야? 타이어가 없어졌어. 뭐라고? 어제 분명히 타이어가 12개나 있었는데 반이나 사라져버렸어. 요새 타이어 도둑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볼까? 네, 경찰서입니다. 네? 타이어 도둑이요? 금방 가겠습니다. 패트, 들었지? 뭐? 저번에 놓쳤던 타이어 도둑이 또 나타났다고? 어서 출동해야겠어. 얘들아, 무슨 일이니? 새 타이어들이 사라졌어요. 꼭 필요한 물품인데. 아무래도 차고지에 도둑이 든 것 같구나. 어서 도둑을 잡으러 가요. 진정해, 로기. 도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니. 일단 증거를 찾는 게 먼저란다. 어디 보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어라, 저건 뭐지? 이 지저분한 자국은 아무래도 타이어 자국 같은데. 이건 버스들의 타이어 자국이 아니에요. 수상한 걸. 일단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 봐야겠고. 로기, 날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패트. 모두 조심해요. 여기서 자국이 사라졌군. 여긴 어디죠? 처음 보는 곳인데. 고철 더미가 쌓여 있는 걸 보니 버려진 고물상 같구나. 에? 이게 뭐지? 타이어잖아! 게다가 새 것 같아요! 고물들 사이에 저런 게 있다니. 여긴 도둑이 사는 곳일 수도 있겠어. 로기, 여기서 잠복 수사를 하자. 네? 잠복 수사요? 여기서 이렇게 몰래 기다리면 되나요? 범인이 나타나면 함께 체포하는 거다. 너무 지루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쉿! 로기, 저길 봐. 룰루랄라랄라라. 타이어를 훔치는 건 정말 재밌어. 어서 새 타이어들을 전시해볼까? 로기, 동시에 나가는 거다. 알겠어요, 패트. 이쁜 아가들, 이걸 팔면 난 부자가 될 거야. 꼼짝마, 경찰이다. 아이, 깜짝이야. 어딜 가려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니 법의 심판을 받아라. 잘못했어요. 도둑질은 하면 안 돼. 감옥에서 반성하도록. 고마워요, 패트. 역시 패트가 최고예요. 다 너희들이 빠르게 신고해준 덕분이란다. 난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로기, 오늘 멋졌어. 저 아무래도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악당들아, 거기 서라. 나는야 로기들이다.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경찰차예요. 용감한 패트의 직업이죠. 경찰차는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을 태우고 출동한답니다. 경찰은 어지러운 교통을 정리하고 마을을 순찰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친구가 위험에 빠지거나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언제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배트 출동!
만들 수 있어. 좋았어. 빙글빙글 여러 재료 섞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큰 기둥도 단단한 벽도 뭐든지 문제 없지. 나는 레미콘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경찰차 앨리스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아, 어쩌지? 공이 나무에 딱 걸려버렸네. 네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그래. 미안. 대신 내가 나무에 올라가 볼게. 뭐? 위험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타요. 네? 이 두리님만 믿으라고. 두리, 조심해. 자, 받아, 타요. 조심해서 내려와, 두리. 이 정도는 가뿐하지. 난 슈퍼맨이다. 야호! 야호! 안 돼! 괜찮아, 두리야? 다리를 삐끗한 것 같아. 너무 아파. 두리야, 조금만 참아. 어쩌지? 그래, 사람이 다쳤을 땐 무대에 신고해야지. 어? 무슨 일이지? 출동인가? 앨리스, 놀이터에서 환자가 발생했어. 뭐? 이런... 어서 출동하자. 그래. 얘들아! 어머, 다친 환자가 둘이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무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저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 아무래도 뼈에 금이 간 것 같아. 일단 도목으로 응급처치를 했어. 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자. 어, 조금만 참아, 둘이야. 여러분,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어이쿠, 많이 다친 모양이군.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 왔어. 그래도 차들이 양보해줘서 빨리 도착했네. 다행이야. 나무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다친 환자예요. 어서 엑스레이부터 찍어야겠군요. 선생님, 혹시 저 주사도 맞나요? 뭐? 지금 그게 중요하니? 마취 주사 준비해 주세요. 둘이는 괜찮을까요? 타요가 빠르게 신고해 준 덕분에 괜찮을 거야. 앞으로도 다친 사람이 보이면 구조대에 연락해 주렴. 물론이죠. 타요, 앨리스. 짜잔. 나 벌써 다 나은 것 같아. 둘이, 너 정말 괜찮아? 다리에 그거 뭐야? 멋있지? 이건 깁스라는 건데 다 나을 때까지 하고 있으래. 둘이, 앞으로는 절대 나무에 올라가지 마. 알겠어, 타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어쨌든 내 깁스 멋지지? 에휴,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이번에 소개할 자동차는 구급차예요. 바로 앨리스의 직업이죠.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해요. 차가 병원에 가는 동안 응급처치를 하기도 한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크게 울리는 건 길을 비켜달라는 신호예요. 환자가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른 자동차들이 길을 양보해줘야겠죠? 끝으로 다친 환자를 발견하면 바로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구조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 문제 없지. 크고 무거운 짐들도 끄떡없이 실을 수 있어. 큰 나무도 철근도 뭐든지 문제 없지.